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한자로 쉽게 배우는 수학.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생활용어만으로도 수학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교과에 나오는 단어가 학문용어로 바뀌게 되고 어려운 단어가 섞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어휘력이 학습 능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한자로 쉽게 배우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알면 쉬워지는 수학. 수학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들이 많다. 수학은 물론 어렵지만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 수학은 그 용어에 숨겨진 한자의 뜻을 잘 풀이해보면 문항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더 나아가 수학 개념에 대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도를 공부할 때 배우는 예각과 등각의 경우도 한자어를 이해하고 그 모양을 보면 개념이 보다 쉽게 들어온다. 나뉘어진 수라는 뜻의 분수 역시 한자로 이해하면 개념 자체가 쉬운 대표적인 단어이다. 진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는 진짜 분수. 가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는 원래 분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임시, 가짜인 분수. 대분수, 진분수 앞에 자연수가 와서 허리띠를 두른 듯한 모습이라 대분수. 한자는 사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수학 문제 풀이는 문제를 파악한 후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 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논리적인 사고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한자어를 공부함으로써 어휘력 향상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뜻하는 정삼각형의 정자는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뜻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진다.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나 사자성어의 속뜻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결국 한자어를 공부하는 것은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